가수 이성준 신지 사진 결별 근황 도박 사기 임성원 열애설. 가수 이성진의 근황이 공개가 돼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MBC 라디오 스타의 데니안, 천명은, 김재덕, 이재원이 출연해 과거 아이돌 그룹 시절 다사다난했던 일화를 털어놓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과거 NRG 시절 모습이 공개되자 천명은 사진을 보며 각 멤버들의 근황을 밝혔는데요. 천명은 모자이크된 이성진의 모습을 보며 현재 대구에서 포장마차를 운영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문성훈은 현재 가방 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원래 돈 걱정이 없는 친구다라고 말하며 부러워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앞서 이성진은 사기 및 도박 파문을 일으켜 방송사 출연 정지를 받게 돼 화제가 된 바 있기도 한데요. 한편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성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었는데요. 서울 남부지법 최의호 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었습니다. 한편 이 씨는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오모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는데요. 이 씨는 또한 지난 2월 강원 랜드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기도 했죠. 연이은 악재의 연속이기도 한데요. 주접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의 끝없는 주라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한편 그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신지, 임성원 등과 열애설이 나기도 했었죠. 당시 합성 사진이 돌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